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화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제7강 알켄의 구조와 반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 유기화학의 총론들을 섭렵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반응의 개요 부분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작용기를 끄집어내서 그 작용기에 대한 다양한 설명, 그리고 그 작용기 화합물들이 하는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알켄이 그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알켄에서는 알켄이 어떤 화합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불포화도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알켄 화합물들의 명명, 그리고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케인이란 걸 배웠을 때, 알케인이라는 화합물을 배웠을 때 이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가 2N 플러스 2개만큼 있는 포화 탄화수소였죠. 그래서 탄소가 탄소 단일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그 주변에 수소들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구조를 그릴 수 있고, 그때 작용기의 이름을 A인으로 끝내면서 명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화합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케인의 ANE 부분을 ENE로 바꾸면 알켄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알케인 화합물과 알켄 화합물의 다른 점은 알켄 화합물은 이렇게 탄소 이중결합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알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알켄이다 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알켄의 일반식은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가 2N개만큼만 존재를 하게 되죠. 플러스 2가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수소 2개가 빠졌기 때문에 카본 N개에 수소 2N개만큼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중결합 주변에 탄소, 주변에 단일결합, 단일결합. 여기 직선은 빼고요. 이렇게 탄소가 3개의 결합파를 가지고 3개의 다른 원자와 수소 2개, 탄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니까 결합할 3개가 필요해서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2개 해서 sp2 혼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켄의 이중결합 탄소는 sp2 혼성을 가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파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그 선을 이어봤을 때 평면의 존재를 하게 되고 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입체 구조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소 이중결합은 기본 결합인 시그마 결합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sp2 혼성을 하고 남은 p 오비탈이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의 하나는 시그마 결합, 나머지 하나는 파이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물질은 모두 알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오비탈 모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탄소와 탄소 단일 결합, 이 시그마 결합을 이렇게 표현을 해뒀고요. 그리고 수소들은 탄소와 모두 같은 X평면에 존재를 해서 칠판면을 기준으로 앞으로 튀어나온 것과 들어간 것,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남아있는 p 오비탈 여기 보이죠? R형 형태의 p 오비탈들이 전자적으로 중첩을 이루어서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전자구름이 약간 이렇게 오버랩된 거 보이시나요? 이것이 위아래가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그 위아래를 다 합친 게 하나 더의 결합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중결합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파이 결합이 뭔가 영역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결합 세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훨씬 강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더 약한 결합이고 더 잘 끊어지는 결합이라서 나중에 알켄이 하는 모든 반응에는 이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중결합하고 있는 탄소들이 sp2 혼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수소들 그리고 탄소 2개, 이렇게 6개의 원자,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원자는 모두 한 평면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혼성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연시하면서 아, 저랬었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의 원자들이 모두 평면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알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뒤에 뭐 구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반응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불포화도를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불포화도를 계산하기 전에 제법이 나오네요. 제법은 우리가 다양한 작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작용기, 지금처럼 알켄을 소개한 것처럼 일단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작용기를 만드는 방법, 제법, 뭐 제조법, 합성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법을 얘기한 다음에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명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물리적 특성 이런 건 특성에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응, 이런 순서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개하고 제법 얘기하고 구조 특성과 더불어서 반응을 배우고 명명하는 법 배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알켄의 제법이 나와 있는데, 알켄을 다양한 작용기를 통해서 합성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공업적 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석유나 석탄에서 구한 긴 탄소 체인 있죠. 여기는 6개가 맥시멈이라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탄소 8개로 구성된 알케인이 출발 물질인 거예요. 이 알케인을 굉장히 고온 900도씨 정도의 증기로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알케인이 반응성이 굉장히 낮고 안정하지만 너무 고온 상태에 있으니까 막 본드가 갈라지면서 쭈글쭈글 이렇게 갈라지면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때 수소가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런 이중결합을 가진 물질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알켄을 만들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케인을 촉매 없이 굉장히 고온에서 열 분해를 하게 되면 다양한 알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냥 정말 공업적으로 사용하는 제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다른 작용기를 이용해서 알켄을 만드는 것은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는 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업적 제법은 이 정도로 하고요. 빨리 불포화도 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